네,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목전입니다. 각별히 신경 쓰십시다. 오늘은 노원구청의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없지만은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노원형 주거복지 방안을 수립하기를 요청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 1만 호 건설을 담아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공급지로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노원구 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이 공론화되었으며 이미 착공된 태릉 입구역 근처 270세대를 포함하여 노원구에서 총 2,700세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정부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 공급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빈 상가와 관광 호텔 등 공시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2020년까지 전국 1만 3천 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답니다. 더불어 서울시와 노원구에서는 각 25개 자치구별로 한 개소씩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주거비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긴급 주거비, 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까지 현장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80%가 넘는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과에서는 노후된 배관 교체를 위해 지원을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실천하기 위한 노원구청의 정책과 노력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개발 문제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힐링 노원의 완성일 수도 있는 강릉의 휴양시설인 노원구 연수원 건립 움직임에서도 그 어디를 살펴봐도 본 의원의 마음은 늘 한구석이 아리고 쓰립니다. 지옥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평균 4.2평 정도의 14제곱미터 주거 최소 기준에도 벗어나 있는 분들, 매일매일을 곰팡이 냄새와 싸우고 있는 분들, 햇빛 없이 늘 음침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 고립된 생활 속에서 사시는 분들, 고립된 생활이 고립사로 이어져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주거 현실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 실시에 첫걸음으로 지역구 주거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106만 가구가 지역구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답니다. 수도권에는 26만 가구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몇 가구가 있습니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원구의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지역구에서 거주하는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뚫어야 할 벽은 아주 강고하고 껍질은 너무 두텁습니다. 벽과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가지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적어도 노원구에서만큼은 지옥고라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노원구이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